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, 패치를 했네요. 말렙도 업할 수 있다. 등급업 하러 가요. 시즌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등급 시스템을 만나보세요. 뭔 말이죠 이게? 일단 VIP카드 받았고요. PC방에서도 두 개 주겠죠? 미니 노티스건 뭐지? 자, 클럽 오류부상 VIP카드 받아왔고, 여기서는 뭐 코인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제가 캐릭터 체리 보석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, 저는 일단 VIP 교환권으로 캐릭터 체리 보석을 받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캐릭터 체리 보석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무제한 캐릭을. 맞죠? 개꿀이에요 이것도. 근데 제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있나? 롯배지 없네요. 롯배지 받겠습니다. 개꿀. 자, 그리고 보자. 일단 이거 뭐 까지지도 않고. 패치 뭐가 바뀐 거야 도대체? 아니 그 잠깐만 얘들아, 그 뭐 챔피언스 그게 뭐야 도대체? 챔피언스 그게 뭐예요 형님들? 말렙 리뉴얼이 어떻게 봐요 형님들? 랭킹, 와 있네. S등급 가면은 상위 5% 이내고. 이게 뭐 RP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? 아 이거, 아 이거야? 아 챔피언스 이거구나. 일단 챔피언스라고 여기서 가면 이제 이거를, 이걸로 레벨업 하는 건가? 그럼 이때까지 뭐하는 거 무용지물이네 진짜. RP 모아둔 거 무용지물이네요. 그러게요. 제나는 사용법이 뭐지? 제나를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제나를 모아서 이제 레벨업 하는 건가? 일단 해봅시다 한번. 그러게요, 말렙 기준 레벨업, 레벨 말렙인 사람들은 혜택 좀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얘들아. 일단 기다리겠습니다. 와 30% 더 주네. 400이다. 와 미쳤다. 야 근데 나 왜 이렇게 루찌랑 RP 왜 이렇게 안 터져 나는? 자 일단 180RP에 황금왕도 배치 일 안 하네요. 이게 5라운드인가 총? 총 5라운드 하는 거예요? 난 말렙 820RP였는데 의미가 없이 올린 거 미친다.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. 예, 네, 저도 그래요. 이거는. 나도 뭐 의미 없이 올린 것 같아. 자부. 형님, 게임 끝나고 형님 닉네임 옆에 아이 그리게 보세요. 그러면은 개그 개념 말할 수 있다고. 오케이. 몰라, 아까 그 반대로 이게 안 가던데 나는. 아 아니야, 연타 치는 건 좋아. 아이템전에서 아이템전에서 연타는 좋아. 연타는 숨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. 으아! 이거는 좋아 오히려. 컴퓨터 근데 못하네. 유커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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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부. 아따 잘 오진 않네. 미사일. 아 이거 아이템 그거 낄걸. 포코 팩 낄걸. 맞았구요 맞았구요 다시 맞았구요. 자 근데 너무 쉽다 이거. 한방 끝나면 얼마 오는지 알 수 있다고. 일단 보자 그래 얼마나 오는지. 일단 그리고 이게 지금 30%까지 줘요 챔피언스 보너스. 430% 자 그리고 아이 너무 안 터진다. 황금왕 톱배치 보너스 일을 안하네. 다른 사람들 5,000원씩 받는데 막 RP랑. 자
자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 파이널 5번이네요 총. 와 이것도 빡세네. 한 세트 하기 대만 거랑 같을걸요 형님. 감성 뭐 150대 나온다 카던데 들어보니까. 1번 또 안 쓴다 이거. 1번 또 뭐 하십니까. 괜찮네. 근데 공신언니 앉아서 너무 안좋아요 진짜. 네, 앉아서 너무 안좋아가지고 공신 레전드 카드까지 아닐걸요? 깔끔하게 빨간색 마무리. 일단 레벨업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와 너무 야 황금왕도 빛이 일을 안 한다. 와 홀령님 눈치 1860만 터졌어. 대박. 자 이제 파이널. 파이널은 50% 주나? 아닌가? 어 파이널은 50% 오 야 마지막 거랑 파이널은 50% 주는 것 같은데. 일단 좀 패치하고 일단 한번 보고 있습니다. 뭐뭐 했는지. 피차 뭐가 되는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와 이겨서 짠드란 짠드란. 아 배치 존나 아프네. 너도 맞아라이. 배치 필살기 존나 아프다. 오빠 오빠 야 아, 패치 빛이 존나 빠르다. 따따따따따마. 몸빠. 아따, 패치 빛이 존나 빠르다. 그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. 일단 랩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. 알겠죠? 자 이렇게 또 패치하자마자 생방을 켰는데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 파이널 50에다가 뭐 무지개 보석 저거를 3개 주네. 동도님이 한 개 와 감사합니다. 자 와 8980 루지 이번 일 한번 하네.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. 일단 레벨업 이거를 좀 개념을 보자.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I를 누르면.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랭킹이 RP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. 지금 RP가 2090 RP가 모였어 맞지. 그러면 무지개에서 이 메달 2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아 사람들끼리 상위 5% 이내 돼야지 S급이 되는 거구나. 아
이거 제나, 제나 뭐 무지개 받았거든요. 무지개 제나 3개. 오, 트로피 주네. 이 트로피를 아,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구나. 한 개짜리 3개당 한 개네. 5개는 15개고 한 개 맞구나. 뭐 5개 맞구나. 똑같구만. 3, 5, 15 맞지. 일단 받아보자. 이거 뭐 주는지. 샘비언 트로피 뭐 뜨죠? 오, 야, 코인도 주는데? 오, 그야, 고, 야, 코인 오지게 모으겠다. 한 판, 다섯 판에 세 개씩. 괜찮네. 자, 그렇구요. 그 다음에, 지금 일단은 제가 경험치가 2090이잖아요. 스피드전을 해도 점수를 주는지를 일단 체크해볼게. 스피드전 해도 주면 상관없잖아, 어차피. 배틀 저거는 내나, 뭐, 어차피 그 뭐 식이냐. 배틀 저거는 뭐, 보석 모아가지고 저거 아이템 받을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자. 일반도 주겠죠, 당연히, 맞죠? 일반도 줘야지. 아, 그럼 RP를 많이 받는 캐릭으로 하면 되겠다, 맞지? RP 많이 주는 캐릭으로 하는 게 좋겠네. 45 RP 받았네, 아.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거죠. 그럼 상관없네. 뭐 어차피 보석 모으는 거 아니면 그냥 공방해도 상관없겠네요. 아주 올라갔죠? 아무튼 등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가고 등급이 나왔는데 랭킹 RP 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저들끼리 경쟁을 해서 상위 5% 이내 들면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, 그 다음 B, 그 다음 C, D, E 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S까지 가면 또 이제 매달 뭐 아이템 같은 거 주고 이러나? 맞지? 그럴 것 같은데 뻔하죠. 자, 여러분들 아무튼 무지개 금메달이 되신 분들만 예, 무지개 금메달이신 분들만 현재는 이제 경쟁이고 뭐 지금부터라도 뭐 만렙이 되시면은 또 경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네요. 그러면 맞죠? 그러니까 결론은 무지개 금메달 찍어야지 이 등급까지도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. 맞죠? 참고하시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랭킹 게임 많이 하셔가지고 RP 많이 모으셔가지고 꼭 무지개 금메달 찍으시고 또 이제 트로피 S급까지 꼭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김태카는 포기하겠습니다. 너무 빡세다 이거. 개오바야 이거. 하루종일 해야 되잖아. 야 5% 안에 어떻게 들어.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 새로운 레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보통신 리포터 김태칸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부터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유바 슉! Let me hear you say, oh, oh.